저희 한서대학교의 수시 전형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부 교과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 면접 유형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유형은 정확한 명칭은 인문계 고교 출신자 특별 전형으로 되어 있고 100% 학생부 교과 성적에 의한 선발입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은 학생부 20%, 면접 80% 합산 방식에 의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일단 항공관광학과에서 정시 모집에 있었던 인원이 전부 수시 모집으로 뽑게 되고 또 면접 전형에서 반영 비율이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작년에는 실제 반영 비율이 83%에서 올해는 80%로 약간 감소한 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수대학교의 면접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본인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성 면접이 되겠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면접으로서는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 학습 계획, 그 다음에 졸업 후의 진로를 중심으로 한 문제이고, 인성 문제는 여러 가지 인성과 관련된 문제를 답을 듣고 평가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대학은 2000년도부터 항공 특성화에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항공학부는 특성화가 궤도에 올라왔다고 보고 작년부터 특성화에 또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해양 스포츠 관련 분야입니다. 35만 평의 바다를 막아서 모든 해양 스포츠 활동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특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서대학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은 사실은 면접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입학 사정관 제도에 의한 면접이 아니고 일반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접 평가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본인에 대한 어떤 의지 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 그 졸업 후의 진로라든지 그래서 본인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한다면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